올해 유튜브 저는 미쿡아재 주한입니다. 오늘은 2월 22일 월요일 오늘의 미쿡 뉴스 저랑 같이 한번 알아보자고요. 네, 오늘도 또 저랑 같이 이렇게 미국 뉴스 알아봐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면서 네, 밑에 네, 좋아요하고 댓글 그리고 네, 구독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고요. 그러면서 오늘은 예, 여기 미국이 프레지던트 데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대통령 날이라고 해가지고 애들이 또 학교를 가지 않는 날입니다. 네, 학교를 가지 않아가지고 예, 지금 네, 다들 예, 늦잠을 잤고요. 예, 어쨌든 오늘도 예, 저랑 같이 미국에 있는 이제 메인 뉴스들에서는 무슨 뉴스를 프롬페이지에다가 올려놓고 있는지 예, 저랑 같이 한번 먼저 알아보자고요. 네, 그러면은 이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오늘 뉴스들 중에 가장 많이 올라오고 있는 뉴스는 바로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 있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에 전격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미국에 있는 모든 뉴스 메인 채널들에서 네, 모두 네, 프롬페이지에다가 지금 올려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CNN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랑 그리고 이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걸으면서 이제 대화를 하고 있는 모습이 찍힌 그런 사진이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여기는 바로 키우라고 합니다. 네, 우크라이나의 수도인 키우에 바이든 대통령, 네, 미국 대통령이 전쟁 중인 이곳에 이 수도에 전격 방문을 하게 되면서 지금 엄청난 화제에 지금 오르고 있다고 하는데요.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방문을 하고 있었을 때 네, 그 사이렌 있지 않습니까? 공습 경보도 이렇게 네, 울려 퍼졌었었다라고도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네,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우,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하기 바로 전에 네, 이 러시아한테 통보를 했었었다고 합니다. 통보를 한 이유는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지금 네, 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하고 있으니까 네, 절대로 폭격 같은 거 하지 말아라 라는 그런 뜻으로 네, 그러니까 만약에 너네들이 건든다고 하면은 네, 만약에 미국의 대통령을 건든다고 하면은 이거는 전쟁이죠. 네, 전쟁이기 때문에 러시아한테 경고를 하나 날린 거죠. 네, 너네 지금 네, 미국의 대통령이 이 네, 우크라이나 수도 키우에 방문을 할 테니까 네, 만약에 네, 조금이라도 이제 건든다고 하면은 네, 너네 큰일 날 줄 알아라 라는 그런 경고의 식으로 네, 우선 러시아한테 얘기를 한 다음에 바이든 대통령이 이렇게 또 방문을 했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로이터 통신을 본다고 하면은 이 로이터 통신에서도 이제 가장 메인 뉴스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키우에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네,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한 이유는 미국은 우크라이나와 같이 함께 간다. 다시 말해가지고 미국은 네,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지원을 잘 해주겠다. 라고 네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잘 지지를 한다 라는 그런 뜻으로 지금 네, 우크라이나를 방문을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굉장히 역사적인 일이라고 하네요. 네, 지금 전쟁 중인 나라이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현재 네, 침공을 하고 있는 가운데 전쟁을 계속 벌이고 있는 가운데 현직 대통령이 네, 이 전쟁터에 직접 갔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상징적인 것이죠. 네, 이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네, 이 전쟁이 발발을 한 지 지금 1주년이 다 돼가고 있거든요. 네, 1주년을 맞이를 하면서 우리는 우크라이나와 함께 간다. 네, 우리는 계속해서 지지를 해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네, 보여준 것이라고 합니다. 네, 그 전까지만 하더라도 러시아에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해요. 네,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길어지고 있으면서 서방 세계, 네, 그리고 네, 그러니까 유럽이죠. 네, 유럽이랑 그리고 미국에서는 계속 지쳐가고 있다. 네, 우리가 계속해서 이 전쟁을 이끌어가면 갈수록 이 서방 세계에서는 우크라이나를 제대로 네, 지원해주지 못할 것이다. 라고 러시아 쪽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러시아한테 한 방을 먹인 것이죠. 네, 푸틴은 지금 한 방에 이렇게 어퍼컷 이렇게 맞지 않았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그러면서 이 바이든 대통령이랑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이렇게 회담을 하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5억 달러, 네, 5억 원이 아니라 5억 달러어치의 군사 경비를 더욱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또 약속을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왔고 있습니다. 경 전차들, 뭐 하이마스 탄약들 그런 것들 있지 않습니까? 뭐 미사일 같은 것들 그런 것들을 더 많이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또 네, 약속을 해줬다고 하네요. 네, 미국은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잘 네, 도와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BBC 뉴스를 보시더라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지금 네, 전격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메인 뉴스로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바이든 대통령을 환영을 했다. 이렇게 당연히 환영을 하겠죠. 네, 엄청나게 네, 또 맞이를 해줬다라고 이렇게 또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네, 그 전날까지만 하더라도 네, 며칠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해 가지고 나는 폴란드에 방문을 할 예정이지 이 우크라이나에는 나는 절대로 방문을 하지 않겠다라고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첩보 영화처럼 갑자기 그 전날에 한 이틀 전인가 계획을 변경을 해가지고 네,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또 방문한 것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은 미국 그 에어포스 원 있지 않습니까? 에어포스 원을 타고 독일에 내려가지고 기차를 타고 폴란드를 지나가지고 우크라이나 이 키우에 도착을 했다고 하네요. 네, 굉장히 길었다고 합니다. 여정이 굉장히 길었는데 그렇지만 굉장히 또 상징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 전쟁이 1년이 지나가면서 1주년이 돼가면서 바이든 대통령, 미국 대통령,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예, 지금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 키우에 방문을 했다라는 것은 어마무시하게 상징적인 것이죠. 네, 역사적인 그런 순간일 것입니다.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잘 도와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네, 다짐을 하고 나왔다고 하는데 대략 한 5시간 동안 우크라이나에 머물러 썼었다라고 이렇게 네,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여기 이 AP통신을 보시더라도 네,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우 한가운데 이렇게 굳건히 서 있어가지고 사진 찍힌 게 이렇게 또 사진이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키우 스탠드, 네, 이 키우는 굳건히 잘 서 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네요. 아시다시피 이제 푸틴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이 전쟁은 단 3일만 필요하다. 3일에서 일주일 만에 우리는 우크라이나를 전부 다 점령할 수 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을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전쟁이 1년이나 지나면서 지금 키우를 본다고 하면은 처음에 전쟁 시작을 했었을 때 러시아가 키우를 엄청나게 공격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키우는 굳건히 잘 서 있다. 라고 바이든 대통령까지 이렇게 나와가지고 얘기를 하면서 디클레어를 하면서 키우에서 이렇게 사진을 딱 찍었다라는 것은 엄청나게 역사적인 것이고 네, 그리고 상징적인 것이다라는 그런 소리죠. 어쨌든 간에 이렇게 푸틴이 전쟁을 시작을 하면서 네, 이 푸틴도 도박을 한 것이거든요. 네, 굉장히 큰 도박을 한 것이에요. 네, 계속해가지고 이 러시아의 이제 세계적인 입지가 좁아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이 분쟁 지역이지 않았습니까? 네, 분쟁 지역을 우리가 네, 한번 이렇게 싹 네, 잡아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전쟁을 시작을 했죠. 지만 그런데 전쟁은 네, 푸틴의 뜻대로 지금 흘러가지가 않죠.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 푸틴의 정치 생명에도 네, 굉장히 좀 위협적인 그런 기로에 서 있다.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USA Today에서도 지금 예,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예, 전격 방문했다라고 하면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렇게 허그를 하는 포옹을 하는 그런 예,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네,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해가지고 나는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계획이 없다라고 재차 네, 그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틀 전에 계획을 바꿔가지고 이렇게 네, 전격 방문했다고 합니다. 독일에 네, 이렇게 경유를 했다가 그리고 이제 폴란드로 와가지고 이 폴란드에서 기차를 타고 이렇게 우크라이나로 넘어갔다고 하는데 어쨌든 네, 굉장히 지금 역사적인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또 블룸버그 통신에서도 네, 지금 깜짝 방문, 네, 바이든 대통령이 깜짝 방문을 하게 되면서 1주년, 네, 1주년을 기념을 하는 네, 그런 역사적인 일이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네, 지금 뭐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이 전쟁 때문에 희생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것에 대해 가지고 또 헌화도 하고 네, 그리고 방명록도 남기고 이제 젤렌스키 대통령이랑 회담도 하고 그러면서 5시간을 이제 꽉꽉 채워가지고 지금은 네, 벌써 이렇게 또 폴란드로 다시 빠져나왔다고 하네요. 안전하게 말이죠. 그러면서 여기 이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우에 방문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바이든 대통령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우리는 키우를 계속해가지고 서포트를 해주겠다라는 그런 의미로 네, 바이든 대통령이 1주년을 맞이해가지고 이 전쟁 우크라이나에 이렇게 방문을 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워싱턴 포스트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우크라이나를 계속해서 잘 서포트를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네, 5억 달러를 추가 네, 지원을 해주겠다. 네, 5억 달러어치의 뭐 무기 같은 것들을 추가로 더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하고요. 네, 거기에다가 러시아를 추가 더 제재를 한다라고도 이렇게 또 밝혔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러시아가 네, 미국은 이제 조만간 떠날 것이다. 서방 세계는 계속 떠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네, 지금 전쟁 피로도가 서방 세계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있다. 라는 식으로 러시아에서는 계속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데 미국은 예, 그러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이렇게 우크라이나에까지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우리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와 함께 있다 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더 가디언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키우에 방문을 한 것은 unprecedented, 네, 그러니까 굉장히 전례가 없는 예, in modern time, 지금 현 시대에 전례가 없는 일이다. 네, 그러니까 전쟁 중인 곳에 미국의 대통령, 예, 미국의 현직 대통령
대통령이 방문을 하는 것은 전례가 없던 일이다. 네, 굉장히 히스토릭한 일이다. 라는 식으로 이렇게 또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여기 이 폭스 뉴스에서도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우에 방문을 한 그 뉴스를 이렇게 맨 뉴스로 올려주고 있으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이 키우에 방문을 하기 전에 이 우크라이나에 방문을 하기 바로 몇 시간 전에 러시아한테 통보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 미국의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니까 너네 허튼 수작 부리지 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실제로 러시아가 이렇게 공격을 해가지고 미국의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다쳤다? 네, 그러면은 전쟁이죠. 세계 3차 대전이 벌어지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서 어쨌든 이렇게 딱 러시아한테 얘기를 해두고 이 우크라이나를 방문했다라는 그런 소리죠. 만약에 이제 미국 측에서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방문할 것이다 라고 한 일주일 전부터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계획을 만약에 그렇게 잡았다고 하면은 러시아에서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심한 비난을 하지 않았었을까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드네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그렇게 철저히 감춰두다가 계획 같은 것들도 이제 가짜 계획을 계속해서 뿌려줬다고 하거든요. 바이든 대통령은 이제 우크라이나를 방문하지 않을 것이고 네, 그리고 뭐 다른 나라를 이렇게 또 방문할 것이고 그런 계획을 이렇게 뿌렸었는데 모두 다 이렇게 네, 연마작전을 이렇게 핀 게 아닌가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어쨌든 간에 또 우크라이나 이 전쟁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전쟁은 일어난 지가 362일째가 지금 지나고 있고요. 이제 3일만 더 지난다고 하면은 1년입니다. 네, 이제 1년째가 이렇게 네, 1주년이 이렇게 또 다가오고 있으면서 네, 어쨌든 지금 이 바흐무트를 본다고 하면은 지금 이 바흐무트에서 계속해가지고 격전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네요. 네,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는 이곳을 철저하게 잘 막겠다라고 하면서 네, 결사항전을 지금 네, 외치고 있다고 하고요. 네, 그러면서 최근 들어가지고 러시아가 엄청난 공세를 쏟아붓지 않았었습니까? 네, 미사일도 엄청나게 쏴대고 그리고 이 전차 같은 것들도 막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네, 거기에다가 아시다시피 와그너 그룹에서 죄수들을 계속해가지고 영입을 해가지고 프론라인에다가 네, 총알바지로 엄청나게 쏟아붓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네, 엄청난 이 러시아 전사자들이 나왔는데 네, 전사자들도 나오고 그리고 탱크 같은 것들도 엄청나게 많이 파괴가 되고 말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러시아 군대를 본다고 하면은 네, 러시아 군대는 이제는 쏟아부을 그럴 여력이 조금 없어져 보인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러시아의 이제 바닥이 거의 보인 게 아니냐 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올라오고 있으면서 어쩌면은 러시아의 총공세가 네, 이대로 끝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러시아는 예전에 그 러시아가 이제는 절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로부터 계속해가지고 제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제재를 받다 보니까 네, 제대로 된 무기들도 네, 잘 만들지도 못하고 거기에다가 지금 네, 전쟁이 1년 동안 계속 이렇게 진행이 되다 보니까 네, 러시아에서도 이제는 이제 러시아도 네, 그렇게 힘이 많지는 않다라는 그런 소리죠. 네, 아마도 네, 제발 네, 아마도가 아니라 네, 제발 러시아의 대공세는 네, 이걸로 좀 끝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고요. 그러면서 러시아에서는 지금 이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이렇게 전격 방문한 것에 대해 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이렇게 미국의 현직 대통령이 키우에 이렇게 방문을 했다라는 그런 소리는 이것은 대리전을 하고 있는 것이다. 네, 우크라이나가 미국을 위해서 계속해서 이제 대리전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또 비난을 쏟아붓고 있다고 하네요. 네, 미국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우크라이나를 서포트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것은 대리전이다. 네, 라는 식으로 네, 러시아는 이제 비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니 그러면은 네, 자신의 나라가 주어 터지고 있는데 다른 나라들한테 가가지고 네, 도움을 안 청합니까? 네, 그거 뭐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는지 개 같은 소리를 이렇게 네, 정성스럽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그러면서 지금 이 러시아 상태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 이 푸틴 있지 않습니까? 푸틴은 계속해가지고 정치를 억압 정치를 계속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네, 전쟁 전보다 네, 훨씬 더 악랄하게 네, 지금 독재자이지 않습니까? 네, 독재자인데 훨씬 더 악랄하게 자유를 억압을 하면서 억압 통치를 계속 예, 강화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지금 예, 전쟁이 일어난 상태이다 보니까 예, 이 러시아에 있는 국민들을 더욱더 네, 소나기에 쥐고 네, 마음대로 부릴 수가 있다는 그런 소리죠. 역시 네, 독재자가 이게 문제입니다. 네, 계속해가지고 힘을 소나기에 쥐고 있으려고 이 전쟁을 벌인 거랑 마찬가지거든요. 네, 전쟁을 일으킴으로 해가지고 엄청난 혼란 속에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가. 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한테 브레인워시를 시키면서 내가 바로 독재자이고 나 혼자만이 바로 러시아를 구할 수가 있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네, 브레인워시를 계속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절대로 독재자는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렇게 전쟁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으면서 지금 전쟁이 아마도 앞으로 1, 2년간은 더욱더 길어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좀 장기전으로 갈 테인데 그러면서 지금 우크라이나를 본다고 하면은 러시아가 어마무시하게 미사일도 쏟아붓고 탱크로 밀어붙이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전역을 본다고 하면은 우크라이나 주요 도시들을 본다고 하면은 거의 다 파괴가 된 상태이거든요. 그러면서 세계적인 건설사들 있지 않습니까? 세계적인 건설사들이 이 전쟁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우크라이나를 재건을 하려고 지금 들어가려고 준비 중에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전쟁이 끝난 뒤에 우크라이나에는 어마무시하게 많은 비즈니스 오퍼튜니티가 있을 것이다. 건설적으로 말이죠. 뭐 인프라스트럭처, 도로 건설 같은 것들, 빌딩 같은 것들, 그런 건설 붐이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난 뒤에 있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준비 중에 있다고 하네요. 바로 이 전쟁이 끝나자마자 우크라이나로 들어가 가지고 또 돈을 벌려고 그렇게 또 준비 중에 있다고 합니다. 아마도 이 전쟁이 끝난 뒤에는 러시아는 계속 망해버리고 우크라이나는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지 않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우크라이나는 이 전쟁 전보다 훨씬 더 잘 살지 않을까 그렇게 또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서 여기 이 KTLA 뉴스를 본다고 하면은 당연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그 옆을 본다고 하면은 옆에 뉴스에서는 LA 컬슨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LA 컬슨이라는 곳에서 어제 총격 사건이 일어났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어느 한 자동차가 이 몰 파킹랏 있지 않습니까? 몰 파킹랏에서 운전을 하고 가다가 기둥을 받고 사고를 했다고 합니다. 사고가 나가지고 경찰이 와가지고 보니까 이 운전자랑 그리고 이 동승자가 총상을 입고 이 몸통에 이 토르소에 총상을 입은 채 발견이 됐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이 중에 한 명은 사망을 하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은 총상을 입은 채 병원에 이송이 돼가지고 치료를 받았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이제 뭐 자세하게는 나오고 있지는 않다고 해요. 왜냐하면 계속해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 몰 안에 있는 어느 한 음식점에서 이곳에서 아마도 이렇게 총격전이 일어나가지고 총상을 입고 도망가다가 차를 타고 도망을 가다가 사고를 내가지고 이 일이 발각이 된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역시 LA나 미국 전체를 보더라도 이런 총격 사건은 진짜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제발 좀 이 총격 사건 빨리 좀 멈췄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네요. 지금 우크라이나는 계속해가지고 엄청난 전쟁을 치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미국 내에서는 계속해가지고 총기 관련해서 그리고 이 마약 관련해가지고 미국 내에서 이 내전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쳐 돌아가고 있는 미국이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그러면서 또 미국의 뉴스 뭐 다른 것들을 또 본다고 하면은 유나이티드 항공 있지 않습니까?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하와이 지난 12월 달에 하와이에서 이 유나이티드 항공이 비행기가 이렇게 떴었었다가 추락을 할 뻔했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이 사건이 뉴스에 안 올라오고 있다가 지금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 하와이에서 이제 비행기가 보잉 777이라고 합니다. 보잉 777 유나이티드 항공 이 비행기가 이렇게 떴었었다가 갑자기 이 비행기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급상승을 했다고 합니다. 급상승을 하다가 갑자기 이게 내리꽂더니만 바닷속을 향해가지고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거의 뭐 수직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롤러코스터 탄 마냥 이 비행기에 탔었던 이제 승객이 얘기를 해주는데 롤러코스터를 탄 마냥 갑자기 올랐다가 갑자기 이렇게 내리꽂았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야 진짜 이제 죽는구나 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비행기가 바다로 충전하기 바로 직전에 바로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상공 한 250m 가량 거의 떨어지기 바로 직전에 이렇게 올라가지고 겨우 가까스로 이 충돌을 면했다 추락을 면했다 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보잉 777기라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보잉에서는 737기가 737이요 777이 아니라 737기가 계속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사고를 일으키면서 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기종은 또 다른 거라고 합니다. 777기인데 계속해가지고 보잉에서 이런 일이 뭐 사고는 나지는 않았
않았지만 사고가 날 뻔한 일들이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조금 걱정이기도 합니다. 어쨌든 간에 지금 이 항공 관계자들은 이 사건에 대해 가지고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하네요. 왜 이런 참사가 날 뻔했었는지 계속 조사 중이라고 합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또 방지를 해야 할 거 아닙니까? 지금 조사 중에 있다고 하고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 미국에서 미술 전시회를 했다고 하네요. 미술 전시회를 했는데 그 풍선 모양으로 만든 그 강아지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유명한 작품 아닙니까? 그 풍선 모양을 한 그런 조각상 그런 미술품이 전시를 하고 있었었는데 이 미술품을 만든 사람은 이제 쿤스라는 그런 뭐 작가라고 하거든요. 이 쿤스라는 이 아티스트가 이 미술 작품을 만들어 가지고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VIP 고객이 이게 진짜 풍선인가? 라고 하면서 이렇게 만졌다가 이게 떨어지는 바람에 와장창 딱 깨져버렸었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객이 있지 않습니까? 무슨 뭐 VIP 고객이라고 하는데 이 VIP 고객이 이 현장을 바로 빠져나가려고 이렇게 좀 했었었다고 하네요. 미안하다라고 하면서 현장을 좀 회피하려고 했었던 적이 있었었다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미술관 측에서는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질까봐 항상 보험을 들어둔다, 인슈런스를 들어둔다라고도 이렇게 또 얘기를 했었었다고 하네요. 아마도 이제 보험회사에서 이것을 이제 물어주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이 작품의 가격은 뭐 4만 몇천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비싸죠. 굉장히 조그마한 무슨 유리로 만든 풍선 개거든요. 그 풍선 개를 한 4만 달러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런데 그게 와장창 깨지면서 이게 또 뉴스에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깨진 이 풍선 개, 이 풍선 개가 갑자기 또 값어치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지금 사람들의 입에 엄청나게 많이 오르내리고 있고 뉴스도 지금 많이 퍼지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다가 굉장히 유명한 작가 쿤스 작가의 그런 작품이다 보니까 깨지더라도 그 상징성이 굉장히 높다 보니까 그 가격이 아마도 또 더 오를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그런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그러면서 또 이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는데 뉴욕 타임즈에서는 이제 미국의 학자금 대출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학자금 대출에 대한 뉴스를 이렇게 내놓고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굉장히 또 많은 사람들이 40년 이상이나 노년이 될 때까지 이 학자금 대출에서 빠져나오고 있지 못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네요. 어느 한 사람의 무슨 예를 들었는데 이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자신의 이 학자금 대출을 아직까지 못 갚고 있다고 합니다. 40년 전에 한 5천 달러 정도를 빌렸었었다고 해요. 대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다니면서 5천 달러를 빌려가지고 그거를 40년 동안 계속해가지고 이제 갚고 있는데 지금까지 낸 돈만 13,000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5,000달러보다 훨씬 더 많은 돈을 냈죠. 그리고도 아직도 한 5천 몇 달러가 남아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너무나 심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런 학자금 대출에 대해 가지고 구제를 해주려고 그런 법안들을 계속 내놓고 있었었거든요. 그런데 이런 구제 책에 결함이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40년 이상 이런 학자금 대출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4만 7천여 명이나 된다. 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네요. 뭐 저는 학자금 대출을 받은 적이 없어가지고 정말 운 좋게 학자금 대출 없이 이렇게 UCLA를 잘 졸업을 했는데 그런데 제 동생을 본다고 하면 제 동생이 치과 의사거든요. 치과 의사이다 보니까 치과 의사는 훨씬 더 학교를 많이 다녀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엄청나게 돈을 많이 빌렸더라고요. 그래서 치과 의사가 된 뒤로 돈은 많이 벌고 있더라고요. 제 동생이. 그런데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은 이런 빚이 남아있기는 남아있더라고요. 어쨌든 많은 미국인들이 이런 학자금 대출 때문에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미국에 있는 수많은 기업들에서 수많은 회사들에서 직원들을 자르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직원들을 자른 다음에 지금 지금 본다고 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력 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거든요. 지금뿐만이 아니라 작년에도 그랬죠. 인력 난에 계속 시달리고 있으면서 미국에 있는 회사들에서 자신들이 자른 직원들한테 다시 계속해가지고 전화를 돌리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
지수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네, 미국은 아직도 엄청나게 이 고용 시장이 뜨겁다고 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을 구하지 못하고 있다고요. 네, 회사들에서. 네, 그래가지고 전에 자른 직원들한테 계속 전화를 하면서 우리는 너가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네, 되돌아와 달라라고 계속 네, 구해 전화를 하고 있다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런 것을 보면 또 아니 자를 때는 그렇게 가차없이 자르더니만 이렇게 네, 와달라고 이렇게 빈다고 라고 이렇게 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을까 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뭐 어쨌든 간에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플레이션이 계속되고 있으면서 임금도 올랐거든요. 네, 임금도 올랐지만 그런데 그 임금이 오른 게 인플레이션만큼은 오르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실질적인 임금은 오히려 마이너스 2% 정도가 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임금도 올랐지만 인플레이션이 더 올랐기 때문에 실질적인 임금은 마이너스 2%라는 그런 소리입니다. 덜 벌고 있다라는 그런 소리이죠. 예. 네. 아, 인플레이션 빨리 잡혀야 할 것 같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게 미국뿐만이 아니라 네, 전 세계를 봤었을 때도 그렇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를 하게 되면서 네, 트위터의 그 파란 배지 있지 않습니까? 네, 그 이름 옆에다가 그 파란색 이렇게 배지 달아주는 거 그것을 이제 돈 받고 하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페이스북하고 인스타그램, 네, 메타 있지 않습니까? 네, 메타에서 이 시스템을 도입을 한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이로 인해가지고, 네, 메타에서도 이제 멤버십을 이렇게 받으면서 한 대략 한 12달러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12달러 정도의 멤버십을 낸다고 하면은 자신의 이름 옆에 파란색 배지가 이렇게 네, 주어지게 된다고 하네요. 이렇게 멤버십을 내는 사람들은 노출이 조금 더 많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니까 광고비를 내는 거죠. 네, 광고비를 이렇게 내는 게 아닌가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면서 네, 어쨌든 네, 이 메타도 이 트위터를 따라간다라는 게 아, 일론 머스크가 뭐 트렌드를 네, 일론 머스크가 대단한 건지 안 대단한 건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네, 메타가 일론 머스크를 따라간다. 아 모르겠습니다. 네, 메타의 미래는 네, 잘 모르겠고요. 그러면서 이런 뉴스도 올라오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네, 미국을 본다고 하면은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네, 좀 많이 힘들었다가 네, 다시 이렇게 네, 조금씩 상승을 하게 되면서 차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차 가격이 엄청나게 많이 오르지 않았었습니까? 차 가격이 오르면서 네, 거기에다가 미국에서 계속해가지고 금리를 올리면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카푸어가 엄청나게 지금 많이 되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사람들이 차를 또 굉장히 많이 사지 않았어요? 저는 이해가 가지가 않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힘들 때 차를 바꾸는 건지 이해가 안 갔었는데 네, 그래서 저는 제 차들이 그대로 있습니다. 네, 저는 차를 이제 마지막으로 산 게 한 5, 6년 됐어요. 네, 한 5, 6년 전에 산 차를 네, 마지막으로 사고 네, 계속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데 미국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때 차를 바꾸게 되면서 그리고 네, 지금 이렇게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으면서 카푸어로 계속 네, 바뀌고 있다라는 그런 뉴스가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네요. 네, 인플레이션이 되면서 네, 그러면서 비싼 자동차 사면서 카푸어로 전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금 안타깝지 않나라고 이렇게 또 생각이 들고요. 네, 요즘 본다고 하면은 차 가격이 예전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갔더라고요. 네, 중고차 가격뿐만이 아니라 새차 가격들도 네, 계속해서 지금 내려가고 있더라고요. 네, 예전보다는 말이죠. 아시다시피 이 테슬라를 본다고 하면은 네, 테슬라가 미쳤죠. 네, 테슬라 모델 Y 네, 거의 2만 달러 이렇게 깎아주는 거 보고 대박이구나. 엄청나게 지금 네, 가격이 내려가고 있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러면서 이 터키 대지진에 관한 네, 뉴스도 이렇게 또 올라오고 있는데 네, 터키 대지진 지금 대략 한 13일 정도가 지났는데 이제는 생존자 소식은 더 없다고 하네요. 어제 뉴스까지만 하더라도 네, 뭐 300시간이 지나면서까지 생존자가 나왔었다 라고 했었는데 그러면서 이제 구조를 하는 거 네, 수색을 하는 것을 이제 거의 다 이제 멈췄다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생존자들이 네, 더 안 나오는 게 아닌가라고도 이렇게 또 생각이 들면서 어쨌든 간에 어제보다는 이제 조금 더 네, 사망자가 늘었다고 합니다. 네, 그렇지만 뭐 많이는 늘지 않았다고 해요. 네, 어쨌든 이 대지진 때문에 사망한 자들의 수는 네, 4만 6천여 명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네, 어제도 4만 6천여 명이었는데 네, 오늘도 4만 6천여 명 대략 한 뭐 몇백 명만 이렇게 또 네, 사망자가 나왔다고
하네요. 어쨌든 미국 국무장관이 튀르키예, 이 터키 대지진이 일어난 곳에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되면서 네, 미국에서는 우리는 최대한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미국에서는 이 터키에다가 네, 이 튀르키예에다가 1억 달러, 네, 1억 달러어치의 추가 지원을 해주겠다라고 이렇게 또 네,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네, 역시 미국. 아, 네. 대단하고요. 그러면서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브라질은 지금 예, 이 카니발을 3년 만에 열지 않았습니까?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이 끝나가면서 브라질에서 3년 만에 이 카니발이 다시 개최가 됐는데 그런데 지금 이 브라질을 본다고 하면은 엄청나게 폭우가 쏟아지고 있다고 하네요. 이 브라질이 상파울로주를 본다고 하면은 어마무시하게 많은 이 폭우가 쏟아지면서 네, 몇몇 지역에서는 이 카니발이 캔슬이 되는 지역도 있었다고 하고요. 네, 그리고 이렇게 폭우가 쏟아지면서 홍수하고 네, 그리고 이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네, 지금까지 폭우 때문에 브라질에서 사망환자들의 수는 36명으로 이렇게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마도 사망자들은 더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고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게 몇 시간 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 뉴스에 한 18명 정도의 사망자가 나왔다라고 이렇게 뉴스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 실종자들이 계속 나오다 보니까 네, 사망자들이 더 늘지 않을까라는 그런 네, 걱정이 들기도 합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네, 전 세계적으로 이 전기차가 엄청나게 네, 뜨고 있지 않습니까? 전기차가 어마무시하게 이렇게 뜨고 있으면서 건전지 만드는 게 네, 굉장히 지금 중요해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리튬 있지 않습니까? 리튬을 이제 확보를 하기 위해 가지고 네, 전 세계 나라에서 네, 계속해가지고 다투고 있는데 네, 그런데 이 멕시코에서도 이제 리튬이 또 나오나 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멕시코에서는 리튬을 이제 국유화하기로 했다. 네, 그러니까 리튬은 이제 멕시코 나라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법안을 공포를 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올라오고 있네요. 네, 이로 인해 가지고 멕시코에 있는 리튬을 미국이나 중국이나 러시아에서 이제는 손댈 수가 없게 됐다. 라고 뉴스에 올라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다시피 테슬라에서 멕시코에다가 이 기가팩토리를 지금 만들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테슬라가 이제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면은 네, 또 멕시코 대통령이나 또 전화도 한다고 하거든요. 네, 전화까지 이렇게 또 하는 사이라고 하면은 네, 리튬이 국유화가 된다고 하면은 테슬라에서 모두 다 갖다 쓰는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더라고요. 네, 이 뉴스가 나오니까 말이죠. 뭐 정확하게 나오는 것은 없지만 네, 정황상 네, 그렇게 보여진다 라고 이렇게도 생각이 들고요. 네, 왜냐하면 테슬라 같은 네, 대기업이 멕시코에다가 네, 이런 기가팩토리를 만든다고 하면 멕시코 경제에 또 엄청나게 이바지를 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네, 또 멕시코에서 잘 밀어주지 않을까 테슬라를 네, 그렇게 또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미국의 코로나 바이러스 현재 상황을 본다고 하면은 미국의 어쨌든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역시나 또 주말에다가 일요일이다 보니까 굉장히 적게 나왔습니다. 미국 어제 단 하루 코로나 바이러스 1일 감염자 수는 2600여 명밖에 나오지 않았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 1일 사망자 수는 단 1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네, 이로써 미국의 총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들 수는 1억 498만 명이고요. 네,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사망환자의 총수는 114만 2천 명으로 집계가 되고 있네요. 네, 그리고 이 미국에 대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뉴스는 네, 뭐 거의 올라오고 있지 않아 가지고 네, 거의 비슷한 뉴스만 이렇게 올라와 가지고 네, 더 이상 없고요. 네,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는 네, 이제 끝난 것 같아요. 네, 지금 동네 마트를 돌아다녀 보더라도 네, 뭐 마스크 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네, 뭐 거의 한 10% 정도만 네, 저만 쓰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어쨌든 간에 오늘도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내일 봐. Since I'm a